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폭죽이 막 터지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온 거를 뭔가 반겨주는 시그널을 지금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넌 탈락이야. 비가 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빨리 찍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치. 여기서 뭔가 영감을 받을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군.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야! 꽃이다. 아, 제주도 정말 사랑합니다. 아, 진짜 어떻게 이런 데가 있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이런 데서 공연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너무 좋아. 이 꽃. 그게 뭐냐면,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짠! 제 뒤에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어디야? 여기. 요게 일종의 공연장 같은 건데, 진짜 다 모시고 와서 여기서 연주하고 그러면 좋겠다. 저녁 무렵에 연주하면 정말 좋겠다.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기획을 저희 뮤지션들이 직접 해서 춘천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버려진 어린이 회관인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괜찮다 그래서 그 음향팀이랑 다 불러서 공연을 기획하고 관객들은 관광버스로 이렇게 모셔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춘천 상상마당이 됐거든요. 좋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도 나고, 유채꽃밭 앞에 또 무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연하면 너무 좋겠다 싶었고, 그 관객분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모셔서 하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뭐 제약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MBC에서 좀 기획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구하수자들을 불러주셔야 돼요.
사람의 언니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워크인지 인테이션인지가 중요하고. So give me a minute to catch my breath. Take what's yours, I'll take what's left. 오늘은 이제 그저께 찍었던 촬영본들을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오늘부터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랑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줌으로 잠깐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어떠세요? 나 뭐 열심히 일하고 있지. 너네 얼굴이 좋아 보여. 얼굴이 좋아 보여. 나? 역시 워케이션을 해야 돼. 그런가 봐. 재밌어. 일도 잘 돼요? 일도 생각보다 잘 돼. 어, 고마워. 언니 없어도 일을 잘 돼? 우리도 잘 돼. 너네도 잘 된다고? 네. 네. 아, 저 대표가 없으니까 여기가 잘 굴러가. 걱정하지 마셔. 걱정하지 마셔. 언니 없다고 막 이렇게 안 돼? 아이, 그럼.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아, 공부 일로 와. 보고 인사해요. 아이, 이뻐. 안녕. 보고 싶어요. 거짓말 치지 마. 그 밀크컵은 사진 촬영 다 했어. 네. 어, 그래서 상세 페이지 오늘 넘길 거고 그 에코백을 혜림이 잠깐 옆에 같이 올래? 네. 혜림아, 그 에코백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해? 상세 페이지 작업? 오늘 언니가 이제 사진 주시면 제가 어. 그거 다 체크해보고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려 했는데. 네네. 눕기를 못 찍었어. 아, 그럼 어때? 제가 찍을게요. 제가 그냥 내부에서 찍는 거다. 아, 그러면 네. 내부에서 찍어주세요. 네.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 언니 카드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 프라푸치노 먹지 마요. 아이스 라떼 안 돼요? 라떼 안 돼. 프라푸치노 같은 것도 먹지 마. 아이스크림 먹지. 그냥 아메리카노 사 먹어. 알았지?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언니 잘하고 와요. 아, 고마워. You got me. It's so shit. I'm so high up in lucid. You take me to a safe place. We set the. 와. 방 안쪽에 숨겨져 있네. 소라의 성.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밀의 숲 마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성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이름이 왜 소라의 성인지도 알 것 같고요.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 건물의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풀숲을 헤치고 들어와야 있는 곳이고 또 뒤쪽으로는 해안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지리적인 요소들이 이 건물을 더 비밀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부도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 거친 돌의 질감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요. 돌들 이렇게 배치해 두신 것 있고 밭담 같네요. 밭담이 그 제주도에서는 밭과 밭의 경계를 이렇게 돌담으로 많이 쌓아줬다고 하는데 네, 그런 느낌을 또 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내부에서 보니까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그 사이사이 이런 창문이 나 있어서 바깥도 내다볼 수 있네요. 아까 들어오면 봤었던 저런 밧줄 형태의 이 울타리 같은 것도 여기 내부에서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좀 공간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쓰는 편인데요. 어떤 건물이나 공간에 대해서 쓰려고 할 때 대략적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그 건물의 외관이나 그 건물이 지어진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약간 재질의 문제나 어떤 천장에 어떤 지붕 모양으로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볼 때 제 시의 공간으로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특이한 건축물들과 만날 때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너무 아름답다. 일단 저 여기 바다 보자마자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 옆에 안내문이었는데요. 여기 방충망을 열지 마세요. 새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보통 방충망 열지 말라는 거는 벌레 들어오니까 열지 말라고 하는데 해안가 근처고 숲 근처라 그런지 열면 바로 새가 들어온다는 게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소라해성 1층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숲을 헤치면서 왔으니까 되게 숲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2층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절벽도 보이고 바다 수면이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흔히 제가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아니어서 지금 이 공간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네? 늦으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발이 제가 들어드릴까요? 짐이 많아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 아니에요. 미쳐가지고. 어떤 분이실까요? 왠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이제 과에 어떤 사람 들어올지 약간 그렇게 약간 궁금해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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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근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다 흰 옷을 맞춰 입었니? 그러게요. 저는 떡볶이 먹으면 안 되는 옷인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흰 옷이에요. 신기해. 네. 저도 약간 비슷하게 좀 컬러풀한 옷도 많고 패턴도 많고 한데.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네. 저희 이거 한번 다 같이 모였으니까 네. 이게 제가 도착했는데 이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웰컴. 오늘은 나는 제주로 출근한다 참가자들이 만나는 날입니다. 테이블 위에 가져온 선물을 꺼내놓고 서로의 직업을 맞춰보세요.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라디오 읽어주는 맞아, 맞아. 목소리. 저는 약간 웅얼웅얼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네, 웅얼웅얼. 잘 들리는데? 잘 들리는데, 가까이 보면 잘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럼 선물 한번 꺼내볼까요, 저희? 네. 아, 근데 저 정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몰라서 그냥 그래도 뭔가 알수없게 다들 봉인을 해놨다. 이걸로 직업이 유추가 가능할까? 저는 약간 그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 그러게요. 제 거 그러면 먼저 보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제주도의 소품샵에서 선물을 골랐고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우와! 감귤치. 아 근데 좀 이게 구성품이 여러 개라 되게 귀엽다. 이건 뭐죠? 뭐죠? 이게 뭐냐면 예. 그 제주도 달리시다 보면은 풍차 있잖아요. 풍차인데 이거를 책갈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예쁘네요. 네, 그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거는 세니타이저. 네, 요즘에 위생이 철저하니 근데 감귤 향이 조금 베이스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감귤 베이스의 손 소독제라서 저는 이거 세 개 다 되게 유용한 감사합니다. 제 직업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 먼저. 전 되게 네. 뭔가 이렇게 먹먹한 걸 봐가지고 좀 꼼꼼한 일일 것 같아요. 번역가? 번역가. 아 근데 꼼꼼하게 일을 해야 되는 업무는 맞고. 아 그래요? 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양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I Hate Day라는 브랜드의 대표 홍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다. 양말 좋아하세요? 양말 좋아하죠. 아, 저는 양말 많이 지금 숙소에 좋죠. 그 양말이 있어요. 실제로? 예, 저 매일 거기서 사요. 어, 저희 양말을요? 예. 너무 신기하다. 아, 그래요? 저희를 아세요? 그럼요. 아, 저 거기서 양말을 사서 매일 선물하고 양말 선물할 때는 무조건 거기서 사고요. 고객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지?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중에 촬영 너무 쉽지 않은 경험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브랜드를 알고 계시다는 분들을 만나면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감정을 되게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었던 친구들을 만난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저희 양말을 아신다고 딱 느꼈을 때 너는 이제 내 친구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뭔가 이야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맥혈레드가 있어요. 제 숙소에. 고객님! VIP 고객님! 이거 저 하나만 더 여기. 저는 저도 두 개가 다른 건데 여기 있습니다. 와, 열어봐도 될까요? 네! 오! 우와. 너무 예쁜데? 빈티지 샵에서 받아서 너무 예쁜데요? 빈티지예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옷을 되게 좋아해서. 빈티지를 엄청 좋아해요. 지금 한번 입어봐도 돼요? 아, 네. 저도 지금 입어도 돼요? 우와.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갑자기 둘이 콜라보해졌어. 아, 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아, 근데 둘 다 잘 어울린다. 완전 찰떡이다.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아,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봐주시니까 너무 감동이네요. 빈티지는 어쨌든 한 개밖에 안 남아있는 옷들이잖아요. 한 개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장소에서만 구할 수 있는 옷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 옷과 나의 만남이 더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떡해, 그렇게 예쁜 선물을 받아도 되나? 패션 쪽 일하시나? 어떠실 것 같아요? 빈티지 샵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에요. 왠지 예술 쪽, 약간 패션 쪽? 저는 2018년에 대산대한문학상으로 등단해서 지금 3년차 시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와, 작가님한테 옷 선물을 선물 와, 너무. 정말 의외의 선물이네요. 와, 진짜. 반갑습니다. 옷을 입고 이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저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초고추장 오늘 안 해도 된다. 오늘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네. 전혀 다른 선물인데 이거를 네. 제가 공개 안 할 테니까 그냥 골라주세요. 두 개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좀 주신 거에 비해 약간 약소하지만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먼저 저는 큰 거 좀 잘 안 다치는 큰 거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치아 칫솔인데 우와. 친환경 칫솔이에요. 우와. 이거는 고체 치약이에요. 고체 치약은 그 튜브가 없이도 쓸 수 있어서 와. 친환경적이라고 하고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항상 입냄새 고민하고 사람들 만날 때 조심해야 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와. 왜냐면 고체 치약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엽다. 이 어떻게 또 작가님한테 또 책. 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네. 문학서만 주로 읽고 사실 좀 독서를 다양하게 하지 못한 기회가 많은데 잘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서점도 좋아하시고 약간 이런 네. 뭔가 트렌드를 잘 깨고 있다는 점에서 전 잡지 에디터 아니면 이건 막 선물로 유치한 건 아닌데 네. 목소리 때문에 네. 뭐 성우나 네. 그런 분 아니실까?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구하수자들이라는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어. 엄청 좋아한다. 전 노래방 가면 빙글 부르거든요. 빙글하다니 빙글. 그 노래 아세요? 저랑 아까 똑같은 질문을. 너무 좋아하죠. 고객님. 고객님 너무 좋아하죠. 고맙습니다. 저희 음악을 안다, 노래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안 믿겨요.
어, 진짜? 이게 정말이야? 그리고 놀라죠. 고맙고, 그 뒤에는 고맙고, 신기하고 부담이 팍 되기도 하고요. 진짜 잘해야겠구나, 내가. 하, 앞으로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한번 짠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성공적인 워케이션을 위하여!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저 아니, 어떻게 또 겹치는 음식이 없어요. 어, 그러게요. 너무 신기하다. 어떠셨어요? 그 첫날, 둘째 날 지금 이제 하루하루 감정의 변화가 어떠세요? 좀 이상하게 이번 제주도 여행에 좀 우당탕탕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 어제 저희 파출소까지 갔다 왔어요. 왜요? 제가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려가지고 어떡해! 나 그런 돌발 상황 우리 좀 미쳐버려! 이거 여러분들 거 이거 빈티지 샵에서 계속 하려는 순간에 맞다 내가 아까 주고 왔구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기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찾고 다시 빈티지 샵에 이거 결제하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이 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고난과 역경에서 얻은 반지예요. 얻은 반지예요. 뜻깊다. 그리고 그분 말씀이 오늘 많은 일을 겪으셨잖아요. 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지를 주시는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남고 그게 터키석 반지다 라고 알려주셨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날의 기억을 담아서 터키석 반지를 제목으로 시를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작가의 시선이 되게 다르다라는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아니, 약간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순간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측 돌발 상황이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에는 끔찍해요. 나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갑을 둔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 그럼 정정님은 혹시 그런 건 있으세요? 저는 이게 워케이션이지만 혼자 이렇게 와서 나한테 그동안 어떤 보상을 해줬었나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지 지금까지?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불쌍했지? 이런 생각 들고 아니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 챙겨주고 양말 사주고 감사합니다.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좀 너무 높은 잣대로 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좀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고 첫날에 너무 멋있는 카페에 가서 작업을 했어요. 파티인 카페였어요? 파티인 카페. 멋있다, 아예 멋있다. 야외. 벌써 멋있다. 아예 실내가 아니에요. 건반 딱 펼쳐놓고 그거 좀 써볼까 하는데 하늘만 건반에 손을 안 대요. 맞아. 그 팁을 아예 숙소에서 그러면 작업을 하시고 일은 그냥 일대로 하고 나와서 뭔가 오늘 즐겼던 거를 좀 기억을 해놨다가 들어가서 뭔가 그렇게 차라리 좀 진짜 구분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만족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똑같이 영감을 좀 받아서 양말을 만들어볼까? 뭐 스케치를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바다에 앉아서 했는데 사실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 제주도 진짜 너무 좋아해서 제주도가 왜 좋냐고 물어보면 저는 초록색이 다양해서 좋다고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초록을 가지고 양말을 만들고 싶은데 뭔가 제가 만든 제주도 양말은 진짜 예쁜 양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정도의 영감만 가지고 정말 제주도가 좋아질 때 그때 제주도 양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그 정도의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양말 있는 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충성.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어서 그동안 봐도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을 또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추억이 생기고 또 제가 워케이션을 즐기면서 했던 뭐 그런 생각들이나 뭐 이야기들을 조금 전해드릴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조금 오늘 인상 깊었지 않나 싶었습니다. 들려줘. 근데 너무 한 소절밖에 안 썼어. 아 너무 그래도 그렇네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 떨린다 이거. 나 진짜 많은 관객들한테
정말 안 떨거든요. 공연할 때. 아,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아, 근데 진짜 떨릴 것 같아. 나 할 때도 떨릴 것 같아. 네. 너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다 하지 못하고 그저 먼 하늘만 바라만 보네. 연주해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더 뭘 해야겠는지가 다 생각이 들어요. 예. 서울 가서 더 잘 다듬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여기서도 거의 뭐 한 80% 이상은 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가 생기네요. 예. 뭐 기회가 되면은 영덕님께 제 가사 어때요?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워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나누는 순간들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지금 시인 3년차, 4년차? 굉장히 뭔가 초보 시인인데 다들 저보다 선배들이죠.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앞으로 저도 제 작업의 방향이나 휴식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될지가 좀 감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싸쥐고 있으면 내게 밀려온 후에 그리고 날 눈뜨게 한 너 나의 별명은 낙화들의 침대 나의 별명은 만성적인 후회 까맣게 굳어버린 나 파도와 바람은 무죄 뜨거웠던 어제 내 과범이 아 진짜 너무 좋다. 이야,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제주에 있어. 여기가 행복이야. 여기가 행복이야. 행복사 할 뻔했네. 아, 행복사. 야. 일단 저는 수영이라는 운동을 꽤 오래 해 왔었어요. 익숙한 운동이고 맨날 수영장에서만 운동하다가 바다 수영은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바다 수영도 해보고 싶었고. 특히 제주 바다 예쁘다고 하는데 어떤지 직접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수영장에서 하면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몇 바퀴를 돌고 몇 미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것도 재밌고 좋지만 바다에 들어가니까 예측이 안 돼요. 길이 내가 가는 데가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로워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좀 읽어볼까. 아 근데 배가 고파서 책을 읽을 수가 없네. 수영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픈데. 아우 뭘 좀 먹어볼까. 수영을 한 뒤에는 라면을 먹어야지. 아직 뜨거워. 이야. 아, 이 라면 물 붓고 라면이 있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만큼 설레는 그 기...
기대감이 가득한 그 시간이 없지. 책이라는 건 정말 용도가 다양해. 짠. 라면은 제가 그 라면 개발하신 분 성함도 외우고 있어요. 안도 모모호쿠시라고. 이분은 노벨 평화상 드려야 됩니다. 이분이 구제한 그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든 그 역할이 지대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공연 한 2주 전에는 라면이나 밀가루 같은 걸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놀러 왔으니까 제 금기도 살짝 깨고 수영도 했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데서 먹는 라면은 약간 덜 익어. 아직 조금 기다려야 돼. 완벽하게 먹고 싶어. 섣불리 행동하지 말자. 완벽하게 먹자. 못 기다리겠어. 라면 한 입, 바다 한번 보고. 라면 한 입, 하늘 한번 보고. 와, 이거 완전 캘리포니아야. 너무 좋아. 진짜 아무 생각 안 났어요. 그 자연이 진짜 대단한 게 그 내 존재를 너무 작게 만들어주어서 나를 잊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바다 수영 다 하고 나와서 쉬고 책 좀 읽고 그 다음 라면 먹었거든요. 다 먹고 났더니 그제서야 아 작업을 이제 들어가서 해볼까 이 생각이 딱 났어요. 업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검토 하기. 사장님 이거 제가 지금 체크했는데 근데 2000개 발주했어요. 모자르면 빨리 지금 더 넣어야 되는데. 그쵸. 네네. 걔네가 수량이 많아요. 네. 예쁜 카페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야, 괜찮아. 와이파이는 그냥 잡으면 되나요? 네, 여기 주변에 와이파이 드립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근에다가 늦게 잤어요. 아, 내가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웠다. 이거는 워케이션에서 이 정도의 업무는 할 수 없었던 건데 다음에 올 때는 조금 우선순위, 업무 우선순위를 너무 중요한 업무들은 좀 해결을 하고 오는 게 마음 편하게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워케이션을 아직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의 능률이나 집중도 이런 것도 또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해봐라. 이거는 안 해보면 모른다.
기적의 도서관을 꼭 가보고 싶었던 이유가 도서관도 도서관인데 어린이 도서관이잖아요. 저에게 도서관이란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가서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자유롭게 고르고 빌려오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굉장히 좋았고 좀 그때부터 책을 제가 읽게 된 것 같거든요. 작가라는 꿈도 그때 꾸고 쭉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얘들아 안녕. 몇 살이야? 이 친구는 몇 살이야? 여덟 살. 여덟 살? 11살? 이름은 뭐예요? 황서연이요. 서연. 응. 이 친구는? 황윤. 윤. 서연이랑 윤. 네. 지금은 무슨 책 읽고 있었어? 수학도둑. 수학도둑? 아, 둘이 같은 책 읽고 있었구나. 네. 언니는 서울에서 책을 쓴 작가인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 와서 여기 지역 도서관 와보고 싶어서 한번 와봤어. 저희도 제주 여행 왔어요. 아 진짜? 네. 원래 제주에 살고 있진 않구나? 네. 아 어디서 왔어? 경기도 평택에서. 아 그럼 여행 와서까지 도서관에 온 거네? 네. 아 그렇게 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아 그럼 혹시 막 시도 읽거나 시도 좋아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서연이는? 혹시 어떤 거 좋아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침에 오는 이유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도 좋아해요. 여러 가지 다. 혹시 뭐 기억나는 구절이나 어떤 장면? 이미지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응. 그림자가 바람에 날려면서 그림자 받아주려는데 넘어지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로 남아있는 시를 알고 있네. 네. 시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면 윤이랑 소연이는 나중에 뭐 되고 싶은 거, 꿈 이런 거 있어? 아직 못 정했어. 아직 못 정했어? 신지원 스타일. 서연이는 꿈이 뭐야? 전 소설가. 소설가? 너무 멋지다. 제가 이번 워케이션 목표 정한 것 중에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글쓰기에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초심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초심으로도 또 돌아가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처음 이 도서관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이 방대한 양의 책들을 마주했을 때의 설렘 같은 것들? 또 다시금 이곳에 와서 느낀 것 같고 좀 제 안에 첫 초심, 초심의 초심을 회복한 기분으로 지금 도서관 일정을 아주 좋게 지나고 있습니다.